시간에는 먹는 거 얘기하겠습니다. 먹는 거. 자꾸 사람들은 먹는 거가 병을 고친다고 생각해. 아세요?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는 말은 말이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먹는 거는 생기가 아닙니다. 생기만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먹는다, 뭘 좋은 걸 먹는다고 그 먹는 거 음식 자체가 병을 고쳐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은 뭐밖에 안 돼요? 네, 기본 여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해요. 왜? 생기가 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때 기본 여건으로서 중요한 거지. 먹는 것 어떤 특별한 음식 자체가 병을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 기본 여건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 가장 좋은 기본 여건이 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연구를 해 보면 참 여러분이 뭐 보통 사고 방식으로 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 몸에 제일 좋을까? 그러면 항상 여기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요. 귀한 거, 구하기 힘든 거, 그렇죠? 비싼 거, 이런 관념이 딱 박혀 있어요. 그게 사실일까요? 네,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에 좋은 건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비싸게 해놨을까? 왜 구하기 힘들게 해놨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시면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놓는 것이 사랑이에요? 흔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해놨겠죠. 그런데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조차도 반대로 생각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실상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거예요. 어디에나 우리가 그 생기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만 가지면, 알기만 하면, 예, 우리가 믿음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어. 예. 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생기에 대한 값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 정말 놀라운 유전자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유전자 회복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활성산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렇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매 순간마다 생산되는 게 활성산소예요. 그것은 에너지 생산, 즉,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부산물로서 생기고, 그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이기 때문에 노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때려서 자꾸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사람을? 맨날 기운 없는 사람. 에너지 생산이 부족한 사람.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유전자를 손상시켜. 그래서 변질시켜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가 매일 매순간 우리 몸에서 생산돼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시키기 때문에 암세포는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생길 수 있는 거다. 그게 활성산소. 그러니까 활성산소의 말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그렇죠? 노화를 촉진시키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당뇨병도 걸리게 하고, 맨날 피곤하고, 운동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손상시켜 실제로 질병을 일으키는 것. 와, 활성산소의 말로, 이것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아주 옛날 말로 원흉, 주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 활성산소가 생산될 때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가지고 해독시키는 물질을 만들어 놨을까 안 놨을까? 그 물질 이름이 뭐더라? 아, SOD, 맞아요. SOD를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다. 당분이 들어왔다. 산소가 들어왔다. 그리고는 스파크. 생기가 들어와서 스파크를 일으키면 이 당분이 타서 에너지가 생산된다. 이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긴다. 이 활성산소는 그냥 가만 놔두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그리고 유전자를 공격해서 손상시킨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미리 간세포 안에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두고 이 노란색 SOD를 생산해내면 이 SOD라는 물질이 활성산소를 결국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버린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원흉, 주범, 활성산소를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바꿔버린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SOD 유전자만 잘 켜진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항상 긍정적으로 생기를 받으신다면 사실 이 SOD가 맨날 생산돼 가지고 이 활성산소로 하여금 나의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해졌어. 개인 개인마다 다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세뇌가 되어가지고 서로가 조건적으로 서로가 이기적으로 서로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가지고 정말
긍정적으로 살기가 어렵게 되었다. 자, 그래서 자꾸 기가 막힌다. 그래서 자꾸 SOD 유전자가 자꾸 꺼진다. 이렇게 되리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아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SOD 유전자가 꺼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놨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놨을까? SOD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정도는 좀. 그래서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어디다 넣어놔야 되겠어?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그런 물질이 있도록, 그렇죠? SOD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 있도록 해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만약 안 그려놓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맨날 속상하고 기가 막히는데, 그럼 뭐, 그러면 음식으로,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이런 물질이 없다. 그럼 우리는 막 왕창 다 그냥, 다 사람들 암 걸리지.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SOD와 같은 물질, 다시 말해서 활성산소를 방지하는, 그렇죠? 그런 물질.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하고 이런 유전자를 파괴하고 이런 파괴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산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어떻게 방지하는 물질을 만들었겠죠. 그게 SOD가 하는 일이에요. 산화작용을 방지해. 예. 또는 항산화작용. 그래서 하나님은 항산화, SOD가 아니라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항산화 물질이 있는 음식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 항산화 물질이,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그런 음식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항산화 물질이 있는 음식을 귀하게 해놨을까요? 아니야. 세빌리게 해놨어. 천지 백가리로 해놨어. 아시겠죠?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 뭐 한두 가지만 만들어 놨을까? 아니면 세빌리게 만들어 놨을까? 세빌리게 만들어. 자, 그러면 항산화 물질, 그 세빌린, 수백 가지가 넘는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우수한 항산화 물질이 뭐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게 바로 비타민 C야. 비타민 C.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비타민 C 바람이 불었던 나라예요. 비타민 C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타민 C가 그렇게 우리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타민 C 알약을 꼭 사 먹어야 되도록 해놨을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비타민 C가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어. 그런데 그 모든 음식이 무슨 음식이게? 예, 네,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비타민 C가 차고 넘치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혹은 산화 방지 물질이 가장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활성산소가 생겨서 여러분 유전자를 공격하면 유전자는 꺼짐과 동시에 꺼지기도 하고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걸 보호해주는 그런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그런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때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타민C라는 항산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항산화 물질은 육식에는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만 있게? 어디에만 있냐면 식물성 음식. 어떤 식물성 음식?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육식만 계속하면 암 걸리기가 쉬울까 안 쉬울까? 그럼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물성 음식에는 비타민 C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왜 그랬냐면 영국은 그때 이제 해양 기술, 배 만들고 이런 상해술 이게 발달해가지고 배를 여러 척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막 바다를 헤치고 온 바다를 헤집고 댕기면서 뭐 많은 땅을 자기 땅들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영국 그 해군 배들이 바다에 한번 뜨면 이게는 뭐 한 6개월도 좋고 막 이렇게 이제 가니까 이 고기밖에 못 먹어. 배 안에서.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 냉동시켜 놓은 거. 그때 냉동이 없었지. 아마 뭐 말린 고기 뭐 이런 거, 염장한 거. 뭐.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못 먹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병이 생겼냐면, 괴혈병이 생겼고, 그 괴혈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비타민 C를 섭취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텃밭에 가지고 뭐 다 식물성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과일도 먹고 뭐 그런데 배를 타면 이제 그런 게 과일이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비타민 C 그 다음에, 이 항산화제, 산화방지 물질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는 여러분이 식물성 음식, 과일을 가끔 먹고, 채소를 먹고, 이렇게 하는 한 떨어질 수가, 부족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설악산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뭐하고 뭐만 있는 줄 아세요? 바위하고 비타민C밖에 없죠. 비타민C는 나무 잎사귀에도 있고 나무 껍질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모든 식물성 나무 뿌리에도 있고 식물 비타민C는 진짜로 천지 백가리로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쉽게 어디에서도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비타민C 그 다음에 베타 카로틴. 이 비타민 C는 뭐 색깔이 없습니다만은 이 다른 산화방지제들은 거의가 다 식물성 색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타카 비타민 C 다음에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비타민 E입니다. 이것도 색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베타 카로틴. 베타 카로틴은 당근 같은 주황색 색소를 띠는 식물성 색소예요. 그러니까 고구마, 호박, 뭐 이런 색깔을 내는 식물이 많죠. 모든 색깔을 가진 심지어 이 초록색도 그 색소가 바로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의 모든 부분은 항산화 물질이 있어. 그래서 베타카로틴은 주황색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산화 물질을 보면 이렇게 모든 종류의 식물성 색소가 다 빨간색, 토마토, 이런 옥수수 같은 요 색깔, 초록색을 낸 색깔, 이런 군청색을 낸 색깔, 이 외에도 색깔 종류가 무수하게 많죠. 그런 것들이 각 색깔이 다른 색깔이 다 각각 다른 산화 방지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 안 걸리게 해놨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안 먹는 거야. 삼겹살이 맛있다고. 근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희한하게 이 식물성 음식이 안 땡기게 되는 것 같아. 네. 그래도, 그나마도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먹으면서 상추에 싸서 먹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그거 안 하면 아마 굉장히 암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백 가지가 돼. 매일매일 새로운 색소가, 새로운 산화 방지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알토마도 이런 거 침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와서 알토마도를 재배하고 자주 먹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과학자들이 이 빨간색 색소가 산화방지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부터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키위를 언제 먹어? 키위라는 그런 과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뉴질랜드나 가야 키위를 보는데 왜 키위가 이렇게 유행하게 됐냐면 이 초록색 색깔 그렇죠? 키위가 과육 자체가 초록색 아니에요.
그 초록색 색깔 색소를 내는 것이 이 루테인이라는 그런 산화 방지제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갑자기 막 한국에 키위가 수입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발견되면 이 건강을 상술화, 상업화 시키고 돈을 벌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위에 산화 방지제가 있어. 그러면 그 산화 방지제라는 말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 뭐라 그러게? 만병통치제라고. 예? 이 만병통치제라는 말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 같아. 예. 미국 가서 제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미국에서는 만병통치제가 없어.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 항산화제를 만병통치 물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 모든 병은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고, 그러니까 산화 방지제가 있으면 그 유전자를 어떻게 보호해줘서 이제 유전자가 빨리 회복되게 하는 물질이니까 만병통치죠. 왜? 만병이 유전자 병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참그 이제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산화 방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 블루베리를 언제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블루베리 색깔 뭐 블루베리 안 먹어도 가지 먹어도 그리고 뭐, 자두, 뭐, 다 간다. 그런데 막또 갑자기 블루베리가 만병통치제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각 농가마다 막 블루베리 길러가지고 판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경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어떻게 돼버렸어? 다 망해버렸어. 네. 블루베리 심다가. 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한번, 이제, 뭔가 좋은 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막 열풍이 불어버려. 왜 이게 상업화해서, 막, 빨리 돈 벌라고. 그러다가, 그 열풍들 다 지나가잖아요. 비타민C 열풍도 얼마나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비타민C 열풍이 어떻게 사라져버렸을까? 어떻게 사라졌을까? 여러분, 우리 뉴 스타트를 하다 보면, 무슨 법칙이 있어요? 기본 여건 중에.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제. 절제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절제예요? 모든 것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어떻게? 과하게 하지 마라. 운동 좋지. 그러나 과하게는 하지 마라. 내가 얼마만큼 하는 것이 과하냐, 적당하냐,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각 사람마다 어떻게 몸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10년 전에 이상구가 할수 없을 만큼 센 운동을 지금 해도 끄떡없어요. 10년 전에 제가 이런 운동을 했다면 들어놓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운동을 조금 잡아서 몸이 점점 조금씩 조금씩 건강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오늘 오후도 제가 이제 산에 갈 건데, 예. 지금은 그 배낭 안에 돌을 넣어가지고 상당히 무거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옛날 같으면 그거 짊어지고 조금만 가면 아이고 어깨가 뭐뭐 이런 게 이제는 하나도 안 아프고 이제는
그 비탈길을 올라가고 막 그래도 숨은 헐떡거리죠. 옛날에는 그렇게 운동을 못했는데 체력이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규칙적으로만 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체력이 훨씬 좋아져가지고, 야, 내가 운동을 이만큼 해도 괜찮구나. 옛날로 좀안 했죠.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운동에 자꾸 사람들이 욕심을 내려 그래요. 빨리빨리 운동을 많이 하는 체력을 빨리빨리 체력이 강해지기를 너무 빨리 욕심을 내요. 좀 운동을 과잉하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운동 과잉이 돼도 활성산소가 과잉 생산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생기가 오지를 않습니다. 왜? 생기는 우리가 뭐할 때만 잘 와. 절제할 때만.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비싼 거, 뭐에 좋다는 거, 그거 자꾸 여러분이 뭐 하루에 매일 한 번씩 먹는다, 두 번씩 먹는다, 이런 거 없어야 돼요. 혹시 그런 게 있고, 그거를 비싸게 샀다면, 확 줄여버리세요. 뭐, 3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거를 매일, 뭐든지 매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과일이라도 매일 주면 물려요, 안 물려요? 예. 그 물린다는 게, 그꼭 같은 맛인데, 첫날 먹을 때는 뭐예요? 와, 맛있다. 했는데, 그게 한 이틀째 되면 덜 맛있고, 3일째 되면 별로고, 4일째 되면 뭐예요? 먹기 싫어. 오늘 안 먹어. 아, 먹고 싶어. 그게 다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게 꼭 같은 좋은 영양소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이게 절제가 적당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거부해요, 거부.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비싼 거 사가지고 좋다는 거, 그 소문에 휘말리지 마세요. 버리기 싫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만 조금씩 먹고 마세요. 그래서 이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요. 녹즙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녹즙을 먹는다고 난리를 피웠어. 그래가지고 그 녹즙기 한대 그때 몇십만 원 했죠. 예. 네. 그때 뭐 그린 파워니 또뭐 엔젤 녹즙기니 뭐 이런 이래가지고 집집마다 녹즙기 없는 집이 없어가지고 참 우리 대한민국 재미있는 나라예요. 네. 네.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네. 그 녹즙기 지금 여러분 어디 처박아 놨죠? 네. 열풍 불어.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예를 들어서 산화방지제 예를 들어서 베타카로틴. 그 베타카로틴이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당근인데. 저도 당근즙 좋아해요. 근데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 연달아 먹을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봉사자 제주도에서 오신 정찬익 보면 당근을 참 맛있게 키워요. 맛있는 당근을. 그래서 그걸 보내주시는데 참 당근즙 치고는 제일 맛있는 당근즙인 것 같아. 그렇게 맛있어도 매일은 못 먹겠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당근즙이 왜 그렇게 한국에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게 되었냐고 하면 그 미국에서 제일 그 문제가 되는 암이 폐암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폐암에 많이 걸려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도 폐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암 연구가들이 폐암의 원인을 좀 찾자. 근데 뭐이 사람들 뭐 유전자 생기 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그 물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건강한 사람, 폐암 안 걸린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거를 자세히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폐암 환자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자세히 분석해서 컴퓨터로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폐암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피 속에 베타카로틴이 부족한 거야. 이게 이제 막 대발견인 줄 알았어. 그래서 베타카로틴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폐암에 걸린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각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할게? 네. 베타카로틴 알약을 만들어서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베타카로틴 알약을 사 먹는 때가 있었고 그 베타카로틴 열풍이 한국으로 와가지고는 당근즙 열풍이 됐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무슨 뭐 녹즙기에서 뭐는 뭐 쇳가루가 나온다느니 그래야 서로 고발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타카로테인, 이를 제약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베타카로테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도리어 폐암에 뭐예요? 더잘 걸린다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잉이죠. 그게 나오면서 베타카로틴 열풍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신문에, 의사 신문에 이게 막 대서 특필이 됐어요. 이제 그 소식이 한국에도 전해져서 녹즙 파동이 없어졌죠. 이제 비타민 C 파동도 일어났죠. 그렇죠. 근데 비타민 C 파동은 왜 사라져 버렸냐고 하면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하버드, 뭐 예일 대학, 뭐 이런 그런 계열에 속하는 대학들을 일류 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죠. 그 펜실바니아 대학이라는 그 펜실바니아 대학 과학자들이 비타민 C에 대하여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자, 2001년, 지금부터 20년 전이네, 조선일보에서 이 기사를 썼어요. 비타민 C가 너무 많으면 뭐예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비타민 C처럼 이렇게 좋은 것이라도 너무 뭐예요? 과하지 말라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과유불급. 무슨 말이에요? 과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더 해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족해서 병 생기는 건 별로 없는데, 과하면 병더잘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유. 그래서, 그래가지고 비타민C 열풍이 쑥 20년 전에 들어가 버렸는데, 요즘 와서 또 비타민C 뭐 고개를 살짝 들라고 또 그랬어요.
뭔가 좋은 거를 하나만 가지고 강조해봐야 결국 문제만 크지,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타카로틴 문제도 이 미국 의사 시험에 의사 신문에서 아주 크게 나서 avoid adding beta carotene. 베타 카로틴을 다이어트 여러분 음식에 adding 첨가하는 것을 피하라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베타 카로틴을 따로 먹는다고. 음식 외에, 일상 먹는 음식 외에 따로 먹는다고 첨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National Cancer Institute,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결과,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는다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냈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 식생활은 뭐든지 어떻게, 막 이게 좋대 이런 거는 건강식이 아니야. 무슨 음식이든지 어떻게 고루고루 이 고루고루 때문에 채식이 좀 힘들다고. 그렇죠. 육식은 간단하잖아요. 뭐 밥하고 뭐 고기만 있으면 불고기만 있으면 끝내주잖아. 근데 채식은 이게 고루고루라는 거기에 들어가서 좀 까다롭죠. 그렇죠. 그래서 견과류, 콩종류, 감자, 고구마, 옥수수, 호박 뭐 종류가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를 고루고루 적당히 먹어주면 그렇게 먹는 것이 가장 기본 여건으로서 맞는 거다. 자, 그래서 건강식은 채식이 좋다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산화 방지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동물성 음식은 없다. 그래서 동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서 식생활이 될 때는 암세포가 더잘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채식이 건강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사실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 균형.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렇죠?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고 이 지방과 단백질은 구조. 그래서 단백질을 건축 건물에 비교한다면 건축 자재. 지방을 건물에 비교한다면 단열재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건물을 하나 세워 놓으면 이 건물 유지 관리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에너지야,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전기세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 그래서 탄수화물이 70%. 아무리 줄여도 6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단백질은 15%. 지방 15%.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3대 영양소의 균형이에요. 요즘 여러분이 뉴스타센터에서 이렇게 잡시는 것이 바로 이 비율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한우 집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단백질이 40%, 지방 40%, 탄수화물 뭐예요? 20%.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영양소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리면 여러분의 세포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들이 그렇지 않아도 숨을 죽이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산소 공급 부족, 그리고 또 뭐예요? 수분 부족, 그리고 영양소 균형이 안 맞는 거. 이래서 세포들이 너무 힘들어. 편안하게 살기가.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금방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암세포는 이렇게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변질됐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잘 견뎌. 그래서 식물성 채식이 건강식인 이유는 첫째, 항산화제. 둘째, 뭐, 영양소 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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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질, 옛날 말로는 섬유질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동물성 음식에는 이 식이섬유가 전혀 없어요. 이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특징이 여러분 대변이 똥이 많이 나온다는 거. 그건 눈치챘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도 뭐예요? 두번 똥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세 번도 나오고. 그리고 한 번씩 눌 때마다 똥양이 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똥에, 대변에 식이섬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식이섬유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 장을 이렇게 장벽을 닦아줘서 장벽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이 그래서 이제 장벽이란 것이 아주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 장벽을 짜서 이렇게 돼가지고 골이 깊어요, 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데 찌꺼기가 많이, 예. 이게 이제 장. 여기 장벽과 장벽 사이에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낄수 있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가 많을 때는 이 식이섬유가 쭉 들어가서 다 깨끗이 걸레질 하듯이 쫙 해서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이장 안에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제 그 세균들 중에 좋은 세균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세균이 많아요. 그런 좋은 세균 중에 유산균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산균을 비롯해서 여러 좋은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찌꺼기가 너무 많이 생겨. 그러면 찌꺼기가 많이 살면 이 찌꺼기를 먹고 사는 나쁜 세균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쁜 세균하고 좋은 세균들 간에 이 영역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 나쁜 세균들이 너무 이 세력을 잡으면 아주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나쁜 세균들이 이 분비해내는 나쁜 물질들을 우리가 흡수하면 면역력에도 좋지 않고, 뭐 이렇게 비만도 생기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옛날에는 몰랐던 이 장내 세균이라고 합니다. 이 장내 세균이 비정상적으로 균형이 깨지면 여러 건강에 좋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한국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 왜? 맨날 우리는 뭐 먹고 살았으니까. 고기 못 먹고 식물성만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고기를 육식을 하게 되면서 식물성 음식이 자꾸 줄어지면서 이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요구르트 같은 거는요, 이게 이랬어. 근데 요즘 먹어야 되잖아. 왜? 육식하면 요구르트 먹어야 돼. 왜? 요구르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균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이 나쁜 세균하고 경쟁을 붙여야 돼. 네. 그래야 건강이 있어야 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유사담은 요구르트 필요 없어. 그래서 요구르트가 필요 없게 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고 하면, 방구가 자꾸 나와요. 뉴스타트 시작하면. 그런 방구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하는데. 이제 뉴스타트 오래 하면 그 뉴스타트 방구가 더 이상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뉴스타트 채식으로 들어가면 이 장내 세균들이 찌꺼기가 안 오잖아, 육식 찌꺼기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식이섬유가 알고 보면 탄수화물의 일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식이섬유가 분해가 될 수 없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박테리아들, 나쁜 세균들이 식이섬유질 자체를 어떻게 소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먹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발효가 되면서 탄산가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육식 방구는 메탄가스 방구고. 그래서 이제 독가스예요. 근데 뉴스타트 방구는 식물성 방구가 돼가지고 탄산가스 방구예요. 탄산가스는 무색 무취. 그래서 끼면 소리는 상당해요. 근데 냄새가 없어서 괜찮아요. 근데 육식 방구는 소리가 안 나는 도둑 방구라 그랬지. 근데 이거는 냄새가 난리를 치는, 그래서 독가스예요. 그래서 그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나쁜 장내 세균들이 그
찌꺼기를 분해시켜서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어 가지고, 왜 육식을 많이 하면 담즙이 많이 생산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담즙 속에 있는 물질과 그 찌꺼기가 합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흡수가 되면 대장암, 직장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피 속으로 흡수가 되면 이제 전립선암, 유방암, 난소암. 그래서 육식과 암은 상당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고기는 뭐, 한 달에 뭐예요? 한두 번씩, 조금만, 그렇게 너무너무 땡길 때, 그래서 나중에 살다 보면 뉴스타트 하다 보면요, 고기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그 저도 어떤 때는 고기가 생각나는데 실제로 고기를 집어 먹었다 그러면 느끼해서 못 먹어. 그래서 어떤 고기 제가 좋아하는 거는 장조림, 기름 다 빼고 피 빼고. 그래서 양념 잘된 장조림, 그 정도나 조금씩 먹지. 그래서 막 갈비 질질질 구워가지고 삼겹살 우와.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채식이 건강식인 확실한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은 여러분 이쁜데 가신다며. 그러니까 빨리 걱정을 모두 벌써 버리고 가세요.